한국을 빛낸 50년 사이 3명 중에 들어가고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더라니까.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 세계에 가서. 이번에 그 하버드대 생들하고 의사하고 그저 뭐야 교수하고 왔는데 내가 그 의사한테도 내가 그랬다니까. 바보 천치는 내 의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병원이 병 고친 줄 안다고. 여러분 병원이 병 고친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병 고치지 않아? 그런데 바보 천치는 의사가 병 고친 줄 안다. 그 진찰해보고 수술할 것인가? 아니면은 약을 쓸 것인가? 결국 약이 병 고친 거 아니냐 말이오. 바보 천치는 약이 병 고친 줄 알아. 내 몸에 받아들인 것을 나는 백혈구라 하지 않거라. 그 백혈구가 없어도 약을 소화시키는 그 능력이 없다든가 바꿀 능력이 없으면 죽어. 그럼 결과적으로 내 속에 있는 그 뭔가 그걸 백혈구라 하자 그라. 그게 병 고친 거 아니요? 바보 천치는 또 백혈구가 병 고친 줄 안다. 내 마음이 병 고치지 않아. 죽은 송장은 수술해도 소용 없고 약 줘도 소용 없어. 그래 그 마음 떨어지면 시체니까. 마음이 병 고친 거 아니요? 근데 바보 천치는 또 마음이 병 고친 줄 안다. 마음도 없어야 돼. 좋아하고 미워하고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망상이다. 단지 불의하면 시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처럼 통한단 말이오.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어. 그럼 그게 깨친 것이냐? 그것을 무심이라 하는데 일중관이 그것도 마음이 없다. 그게 깨친 게 아니단 말이오. 그래서 이 마음이 없는 도리, 이 5등 인생 이걸 이제 10등 인생 마저 다 하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 그 4등이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한테도 감사하고 가족한테도 감사하고 내 이웃한테도 감사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해봐. 세상이 바로 보인다니까. 그거는 4등이요 4등. 그러면 3등은 어떠냐? 배차장사가 이제 해가 너무 뜨면 걱정이다. 내일이면 이제 이거 저 생물이라 썩어버리면 뭐였고 조바조바서 할 때 가서 이거 싹들이야 뭐 얼마냐 물어봐. 그럼 좀 싸게라도 할 거 아니야. 너무 또 비싸게 줘도 안 돼. 시세대로 줘야지. 싹 다 떨이 한다고 하면 월석경 팔 거 아니야. 그럼 다 사.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 이웃도 도와주면 그 사람 받으면 그냥 안 있구만. 그 공덕은 할 얘기 없고 우선 배차 장사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좀 좋은 일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봐요. 나는 물건 사러 가면서도요 공부한다니까.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하면서도 가만히 나 안 살 때는 그 사람 미안할 것 같아서 정신값이라 하라고 가만히 주고만 그 이 만드는 공력을 생각하고 그걸 사다가 또 줘버렸던 사람 최고 좋은 거 사고만 사뒀고 그중에서 그거 가져서 내가 뭐 하겠어? 세상 사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좋더라니까. 누구든지 좋게 도둑놈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깨우치고 하고 목표를 두니까 밤에 칼 들고 온 도둑놈이 대선지식이더라니까. 나를 시험하려고 부처님 이렇게 보낸 거요. 그게 전화위복이 되더라 그라. 병이 들어도 참으니까 오히려 더 힘이 생기고 딴 사람 속도 모르고 나보고 젊어졌다 그래. 그 의사가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중간 들을 때 알겠다 하더라고. 내 얘기 끝끝내 들었으면 그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병이 본래 없어.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한 생각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온갖 생각이 일어난데 꼭 생각이 있어도 없고 이거 명심할 것은 자리타는 여자양이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러고 새우 두 날을 해야겠다. 설사 못 깨쳐도 그거는 멋있구만. 에? 항상 말을 할 때나 생활할 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우 두 날개 같다. 이 보살행을 하면 즐겁구만. 수행이 바로 수는 닦는다는 뜻이고 행은 보살행이요. 그래 살아봐요. 그 해탈을 기리고 깨치지 못해도 막 한 것만이 즐겁다. 뭐 다 우러러보고 도둑놈도 감동을 받아. 제도가 다 돼버리고 전쟁하다도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간 것만이 엮어 피고 그 얼마나 좋아.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제를 제 증지소지 비어행이라. 이것을 그때 미국 대사하고 그 뭐 저 외국 대사들이
3개국에서 58명이 천하정진할 때, 그때 이라크 전쟁이 날 때요.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 도영심이 번역할 때 그 양반이 미국 대사가 막 허리를 쭉 펴더라니까. 우리 인간 이 법문 들어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이 정치꾼들 오면은 막 아주 내가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내가 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썩네 무서운 거라. 도와준 것을 보람을 알아야지. 무슨 사상이니 뭐 이념이니 종교도 뛰어넘어야 돼. 사상도 뛰어넘어야 되고 민족도 뛰어넘어야 돼. 우주가 다 내 몸이라.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천도인도 지옥 아기 축생이 다 너라고 말이야. 다 예수님은 나라고 표현했고 부처님은 너라고 표현했어. 예수님도 7년 동안 스님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을 포기하자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포기하냐? 따라하소.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여러분 한번 웃어봐요. 막 집안이 그냥 좋다. 영감이 아무리 썽을 내도 웃어. 웃음이 안 나올 때는 이라도 막 속이 막 뒤틀려서 입을 옆으로 눈웃음 살짝 웃어. 그러면 다 좋아한다. 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냥 웃어버리면 막 좋다. 막 그것만 해도 보살행이요. 그 뭐 딴 거 할 거 없다. 비유 맞출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참선해. 여러분 강권마디 그냥 엮고 집힌다. 그냥 화장세계고 당당하고. 근데 그 부설거사 팔죽씨가 뭐라고 되냐면 차죽, 피죽, 하거죽, 풍타지죽, 낭타죽, 죽죽방반 생차죽, 시시비비 간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매매 세월죽, 만사부려 오심죽, 연년세세 과연죽이라. 2차자요. 2차자 대죽자. 차죽, 피죽, 저피자 대죽자. 차죽, 피죽, 화거죽, 대라자, 갈거자 대죽자. 세상에 이런 걸도 다 있나 싶어. 처음 보니까 내가 이걸 번역해놓고 한 4년 후에 책이 나오더라니까. 근데 책도 보니까 근사하게 했는데 그 좀 문제가 들어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최초에 그거 번역했단 말이오. 전에도 했겠지만은 내가 적어도 나로서는 처음이야. 또 책도 없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했겠지. 차죽, 피죽, 하고죽을 가만 이대로 저대로 태어가는 대로 풍타지죽, 난타죽이라 바람 부른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죽죽빵빵 생차죽이라 죽이든 밥이든 사는 이대로 빈객접대 가세죽 나그네 접대는 내 가세 형편대로 시정매매 세월죽 시중에 팔고 사는 것은 그 시세대로 만사부려 오심죽이라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연년세세 과연죽이라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내시구려. 나, 이 부설거사 옛날 스님 생활에서, 스님 생활하다, 그, 영이 영조 삼세 도반이 어디 가다 그냥, 어느 오두막 집에서 그냥 그 처녀하고 눈 맞아가고 장가가 버렸어. 아니, 그냥 베려버린 거라 그냥. 그래가 아들, 딸 낳고 살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갖고 깨쳐버렸어요. 비록 세중에 가서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냥 정에 끄달려서 잘못하면 지옥 들을 텐데 근데 그 나는 그 오도성이 보니 문제가 있더라니까. 부설거사 나는 대단하게 봤는데 나는 이 오도성이 아니야 보니까. 법문이지 그 오도성이 아니단 말이야. 내가 오늘 그거 지적하려고 그래. 목무소견 무분별이라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이청무성절십이라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십이 도방하고 단간신불 자기하라.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
이 끝허리가 딱 걸리지 않아요? 저 나쁜 사람한테 귀한 것보다 위대한 사람한테 귀한 게 낫습니다. 형상에 귀한 것보다 그 부처님의 마음, 진리에 귀한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맨날 마마보임에 귀유할 거예요? 여러분 깨쳐도 시원찮을 텐데? 그럼 맨날 의지만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마음에 의지할 마음도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게 법무이지, 이건 오도성이 아니다는 걸 내가 비로소 알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라. 아마 틀리면 오도성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세상 그냥 이대로 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이대로 저대로 태어가는 대로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깨쳐갖고 이래 살아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냥 편하게 죄는 안 짓고 편하지. 그걸 가지고 그냥 다 깨쳤다 하면 나는 곤란하다 그 말이요. 그렇지만은 맨날 나쁜 얘기 한 것보다 나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좋은 일하고 보살행을 해야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사는데 좀 지혜스럽게 이 팔죽씨를 참고하시라고 내가 한 거예요. 16제 효종 당시에 그 김육이란 사람이 이제 암행어사로 그 강원도를 갔어요. 근데 그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거거든. 그 끌고 가서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어떤 소가 더 잘 가요? 그러니까 그 일꾼이 밭 갈다가 귀에다 대고 검은소가 잘 가요. 이러거든. 아, 여보시오. 내가 귀 먹었어. 그 자리에 하지. 왜 저 귀에다 대고 그러냐니까. 여보시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 하면 서운할 텐데. 말 못한 짐승한테 어떤 소는 잘 간다고 하면 다른 소가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걸 벌써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겠다. 당장 실천에 옮긴 거예요. 어? 뭐 대동법도 만들고 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김요이라고. 근데 이분이 그 일꾼들이 하도 싸워 종 이제 뭐 영기정 뭐 대감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종을 많이 뒀지 않아? 그래 싸운 걸 보고 너 왜 이렇게 싸우느냐 하니까 이유 들어보니 그 말이 맞아. 여차여차하고 여차여차에 싸웠다고 그래. 그래 너 말이 옳다. 너를 왜 싸웠느냐? 그러면 말 들어봐도 옳거든. 그래 너 말도 옳다. 마누라가 있다가 여보시오 하는 사람이 옳으면 다른 사람은 글타기 해야지 왜 둘 다 옳다 갑니까? 당신 말도 옳소. 소인배들은 시비할 것 하지만 벌써 대인이라 시비를 안 해. 이게 여러분도 혹 속상한 일이 있거든 이 팔죽씨 생각해서 그냥 그러니 하고 하지 거기서 옳고 그렇게 따지지 마라 그 말이요. 시는 옳단 말이고 비는 그러단 말이거든. 그것 가지고 하다가 막 살인도 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 옳다, 기독교 옳다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니 것이다, 내 것,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도 원수지더라니까? 우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열 번 잘해준 건 생각하고, 한 번 잘못해준 것 갖고 그냥 토라지고, 꼼! 해가지고, 오늘 여기 그 보따리 여기 다 놔두고 가고, 크게 생각하란 말이요. 알았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 팔죽씨가 재미지? 그냥 그렇지만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내버려야 되겠냐 말이요. 이제부터는 보살행을 하자. 자리타는 여자양이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 조주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묻기를 스님 지옥에는 누가 가야 됩니까? 그러거든. 이 조주 스님이 내가 가야지. 그래. 아니 스님은 삼비에 도서 대선지식이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내가 지옥을 가야 너를 만나지. 근데 이것도요, 내가 그 한 번 밤 12시에 테레비, 불교 테레비에 어떤 유명한 분이 강연한 거 보니 엉터리라 엉터리. 내가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내가 차마 얘기를 안 하고. 이것도 전부 녹음에 다 전국에 갈 거 아니야? 세상에, 조주심 얼굴에 똥을 칠해도 분수가 있지. 소견말이 안 났으면 법문이라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지. 지 멋대로 해버린다. 반드시 선지식 말에는 이 사면사면과 갖춰지게 쓰는 거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아니 단견으로 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지옥 갈 테니 내가 너 지옥 가야 너를 거질 거 아니야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거요. 적어도 조주 스님 정도면 지옥이니 천당이 분별이 다 떨어진 사람이요. 또 그런 큰 스님이한테 대담할 정도면 큰 스님이요. 그런 실력 어디 있어? 너 지옥 떨어지면 내 건질러 네 간다. 그렇게 소견매례 없이 했겠냐 말이요. 그건 아주 제일 하지 앞발이요.
너같이 훌륭한 놈이 지옥 가서 중생 제도할 거 아이가? 그래, 나도 같이 가서 지옥 중생 제도하려면 널 만날 거 아이가? 그런 뜻도 있고, 무슨 동사습 하는 뜻도 있고, 같은 값이면 좋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사물을 볼 때도 간단하게 보지 마라. 본래 없다! 본래 없는 이치로 볼 줄 알아요. 지구도 본래 없어. 우주가 본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본래 없었는데 그 생사가 본래 어디 있어? 지옥천당도 본래 없는데. 그런 눈도 하나 있어야 되고. 둘이 아닌 눈. 지옥천당이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이 둘이 아닌 둘이만 알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사바세계 전부 이 끝을 이것만 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이 세상 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만 보내지 말고 값지게 보살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우리 그래 하자 그라 그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누구든지 존경해주고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 어느 거사가 나한테 일러준 말인데 떠오르고 막 그 여러분 집에 개 기른 적 있지? 지금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를 처음 대할 때는 사람을 대할 때는 경계를 합니다. 개가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러든겨 안 그러든겨 딱 웅크려 있다가는 우석은 짖어. 짖는 놈을 갖다가 그냥 그 눈 부릅뜨더니 때려버리면 그냥 꼭 고개 숙이고 막 힘 있는 거 막 눌러버리면 그러든겨 안 하든겨 두 번 또 그래버리면은 그때는 웅크려. 세 번 때는 물어버려. 그리고 개를 대할 때 처음에는 엉클인 데다가 전혀 지한테 무관심하고 주인하고 친하면 저를 해칠 사람 아니다 그러면 가만있지. 근데다 먹을 걸 준단 말이요. 해주면은 꼬리 치고 뒤에는 친절해 줘. 그러든지 안 하든지 이 속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라. 우리가 처음 볼 때 까닭 없이 누구를 경계는 안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칠 사람인가 아닌가 이 경계합니까? 처음 본 사람 몸가짐을 조심하죠. 근데 나를 좀 우습게 한다든가 말 함부로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안 있어? 뭐 험한 말이 나가고 뒤에 싸우고 그러지? 그럼 개보다 나아야 돼요? 못 와야 돼? 뭐 그냥 물어보고 다루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개보다 낫게 하려면 항상 웃어버려. 그리고 저 부처님이다 대하고 어떤 누구든지 웃으면 좋게 보이고만 그러나 하면 무심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여러분 한 곳마다 연꽃이 피도록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없구만. 그래서 이 테프를 주는 것도 그 열심히 들으면 들을 때가 가장 좋고 근데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심취에 좋다고 해서 내가 이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겠는데 여러분은 짜든지 잘 받아서 또 실천에 옮겨서 보살이 되고 어서서 깨쳐가지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저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해탈의 길로 가자 그 말이요. 오늘 공부 안 하면 굶어. 꼬박꼬박 새끼 잡시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 세상 일도 하면서도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기를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벗고 어떻게 하면 남이 사기치고 뭘 훔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누구의 한번 보고 갖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 국회의원에 당선하고 어떻게 하면 도의사 당선하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됐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 자기를 찾는 길이니까 일종 평해하면 민연자진하리라. 한 생각만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면은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뭐 그 밟아가지고 통하면 깨치는 거지 뭐. 세상을 멋지게 살자 그 말이요. 몇 년 인연에 따라가고 나쁜 인연만 짓고
남 나쁜 인을 심었으니까 뭐 과는 뭐 볼 건 뭐 뻔한 거지. 과거의 결과가 현재요, 미래의 원이 현재요. 지금을 보고 지난 날을 알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라. 지금 나쁜 생각하고 게을러놓고 다음에 좋게 바랬어야 되겠냔 말이요. 현재의 연속으로 살란 말이요.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때만 되면 밥, 오늘 낮에는 뭐 먹었고, 저녁은. 세상에. 그러다가 병들면 병원이나 가고, 에이? 지옥고나 헐떡이고, 그러지 마. 잘 때는 목욕 제기하고, 내가 오늘 잘못했으면 니우치랑 참회하고, 참회할 일조차 없으면 더 좋아. 다 비워버리고, 나는 이미 해탈길에 갔으니, 에이? 세상에 자기 직장, 자기 공부, 그거는 부업이고, 깨치는 것은 본업이다. 그라. 그래, 한번 멋이든 쉬워. 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공부 잘한 분이 고등고시 합격한 분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공부 잘한 법, 논문 쉬우게 쓰는 법, 병 고치는 법을 일러줘도 어떻게 천년에서 베끼더라니까. 건방진 놈은 내 웃어버리고 막. 산골에 있는 스님 뭘 하러 그러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수록 그걸 잘 받아들여요. 아주 쉽게 쓰는 법이 있다니까. 첫 단추를 잘 끼면 50점 따고 들어가 버려. 내 상자 중에 저 신학대학 나눔이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맨날 그 석사 논문도 못 써필 빌빌한데 이번에 그 세계 불교지도 내 법문 듣고는 그 생각이 다른가 봐. 내 것하고 달라이 남아 걸 뜩 보더니 이 차원이 다르다 하더래. 까막눈이나 속이지. 그리 뒤에는 스님 이거 열반이라고 논문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글을 일러줬더니 그래도 영리하네라. 그걸 그냥 핵심만 해주니까 뭐 수월하지. 86점 나왔다 하더라니까. 지가 최고 나왔다고 그래. 그래 이제 박사 논문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냐 그라. 거기서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깨치면 되지 뭐 말할 게 있나. 근데 어디가나 당당하란 말이오. 그 아들 공부를 여기서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좋고 여러분도 손자들 떼놓고 나는 너 믿는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뱃속에서부터 가르치란 말이야. 뱃속에서부터. 오늘 꼭 명심할 거. 항상 웃고 썩내지 말고 자리타는 여조양이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거 새우 두 날개와 같다. 이런 보살행을 하면서 참회하고 참회할 일도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잘못했으면 참회하고 감사한 마음 갖고 이 몇 가지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자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처럼 확철대오에서 만인의 지도자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칩니다.